이소영님. 예. 모임 수고. 이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해수욕장이래납니다. 아, 기과? 예, 해수욕장으로 아. 지정을 안 받으신 뒤, 이게 나중에 월정리도 처음엔 거기거든, 맞지? 그냥 월정리나 판포포구처럼 서서히 유명해지면, 요 인근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우도도 잘 보이거든요. 한번 좀 돌려주세요. 백사장은 강원도도 예쁘지만 제주도의 무인도 백사장은 더 예쁩니다. 무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수영해서 갈 수 있는 무인도 토끼섬. 예, 토끼 아시죠? 토끼. 예. 토끼섬 그 섬의 모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문주란 자생지로 유명한데 여기가 은근히 그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굉장히 제주도적인 고유한 감성을 갖고 있는 곳이고 해안도로 기준으로 해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길 사이로 양쪽이 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에는 막혀 있습니다. 왜?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건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우도가 멀리까지 잘 보이는데 성산 공항 예정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종달만 넘어서면은 성산 시흥리로 가는데요. 거기서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구자읍 쪽으로 특히 하도리가 사실 지가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도 333평에서 한평 모자란 332평. 예, 다 좋죠. 앞에도 국유지 공간이 있고 삼거리 코너고. 내가 뭐가 안 좋을까? 어쨌든 제주도는 이렇게 나만의 뭔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수도를 일부 땡겨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다고 해도 15mm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50m를 수압이 딸릴 경우 땡겨야 되거든요. 참고로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건데요. 굴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굴이잖아요. 이게 흙이다. 그럼 여기를 파서 들어올 수 있을 경우에는 비용이 반으로 거의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한 메타당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근데 공굴이를 굴착을 한다. 그러면 굴착 심의도 받아야겠지만 비용이 일단은 한 20만원 넘어갑니다. 예. 참고로 이제 본인이 토지를 살 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이 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땅인지 아니면은 투자하기에 가치가 없다. 예. 현장 와서 보시면 느끼시겠죠. 부장님 오늘 느낌 어떠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도도 보이고 네. 백사장도 보이고 우동 맛이 우동? 우도 맛이 아 우도. 우도. 예. 우도가 그래 예전에 있지? 예. 그렇죠. 한다이 했죠. 거기서. 아, 그렇죠. 다이다이, 맞다이도 하고. 했죠. 예. 뭐, 여러 가지도 하고. 헌팅 하신 거 아닙니까? 우도에서? 우도 가서 할 뻔 했습니다. 아, 땅콩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하나 사주고, 그렇죠. 막, 이렇게. 땅콩 아이스크림, 저 때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주 먼 옛날이죠. 혹시 노태우 시절, 아, 죄송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고. 자, 또 일과는 필요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도, 바로 이제 구자읍, 끝지점이다 거의 종달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성산 시흥이라서 토지가 허가 때문에 좀 빡센데 여기는 경관도 나오면서 해안도로에서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쪽은 건물 제한이 건축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섬의 백사장뷰랑 같이 들어오는 땅이 많이 없다. 예. 그리고 이 토끼섬이 모래사장이 있는 특이한 무인도예요. 보통 범섬이나 숲섬이나 서귀포 외돌개 앞쪽에 있는 섬들 보면 모래사장이 없이 예전에 그 삼별초 항쟁할 때 절벽처럼 그 일화 모르시지? 예.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여기서 찍었느냐? 차 한 대 높이만큼 여기가 땅이 높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 예. 그러면 필로티로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자연적으로 여기는 땅을 살려놓고 여기가 2층에 테라스를 쓰고 이쪽은 테라스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필로티 주차장이. 이해됨 수광? 아, 예. 네. 할 것 같아요. 2층에 테라스가 여기랑 맞닿아야 되고 아, 저
덴바가 갖고 그렇죠. 다이다이 마따이 네. 네. 갖고 여기가 이제 저 주차장이 되는 거라. 그 마따이라는 말이 그 사투리 아니잖아요. 일본 말인가? 아씨. 그 일본 말 같습니다. 그 노가다 그러니까 건축일 예전에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어렵네 되게. 자 와서 보시면 경계가 좀 헛갈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계가 아마 여기 중간쯤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쫙 갑니다. 한 40m. 40m면은 우리 관광버스 곱하기 3 더하기 펠리세이드 하나. 느낌 오시죠? 그럼 굉장히 긴 거라 예. 요 밭 경계 끝까지 갑니다. 한참 가는데요? 아 장난 아니죠 길이가. 그러니까 땅 모양 굉장히 나이스해요. 지금 요쪽으로도 오름이 보이는데 저희가 아마 저 지미봉입니다. 예. 지미 할 때 그 지미봉입니다. 이렇게 땅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번지 하나다. 예. 모양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수도는 땡겨 오셔야 된다. 예. 그리고 주차장법 때문에 주택으로는 15평, 근생으로는 45평, 1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땅인지는 토지주가 되실 분들이 와서 현장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이 이름 모르는 나무들이 이 바람에 우리 이제 머리가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추로 좀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멋있어. 그 구좌 해안도로 가시다 보면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좀 살려가지고 집을 딱 지으면 예, 한 세 채 정도 지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필해가지고 역시 예, 분필이 그 학교 다닐 때 분필 아니고 분할 필지 분할 필지를 분할해서 예. 자 여기 오셨을 때 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아까 유채꽃 향기 딱 맞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예. 그리고 여기로 끝으로 가면 이제 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저기 이제 물 들어왔을 때 수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생각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냉각 기능. Amazing. 급속도로 뜨거워졌을 때 냉각 기능이 가능하다. 예,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좋은 토지고 지형도 평탄하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조금 싱커밭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 모든 땅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한다.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성비 또는 내가 여기에 뭔가 느낌이 뭐 했으면 좋을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도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위치고 그쵸 그리고 경관 요 경관 예 네, 살아있죠 아마 요거 뭐 제주도에서 이런 경관 나올 수 있는 땅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근데 이런 밭대기 경관은 잘도 많습니다. 이런 돌담 있고 이런 거 많아. 근데 토끼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기반시설을 땡기거나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우도와 지미봉과 토끼섬과 해안도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지 않다. 네. 제가 아까 장단점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100억짜리 물건에도 단점 장난 아닌 거 아시지? 이빠 있는 거. 예. 근데 지금 총 금액이 뭐 시내권에 지금 뭐 빌라 아파트 한 채 값이 안 될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면 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아까 뭐 얘기하자네신데 까먹었다. 예.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